한번 예, 조금 더 봐볼게요. 지난 시간 서브쿼리 기본적인 컨셉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딱한 개의 셀 혹은 이쪽으로 확장할 수도 있고 이쪽으로 확장할 수도 있고 이렇게 확장할 수도 있는데 이랬을 때 다양한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이 생기잖아요. 단일값은 그냥 바로 뭔가 비교를 할수 있지만은 이렇게 되면은 튜플별로 해야 될 거고 이렇게 되면은 뭐 포함 관계라든지 n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논리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 잘 설명이 됐으면 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몇 개만 좀더 해볼 거예요. 예, 이그지스트. 이그지스트. 그러한 것이 있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있는지 체크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가 이게 어디서 가지고 온 문제인데 다음을 한번 봐보세요. 책에서 가지고 온 문제일 거예요. 문제풀이가 조금 이렇게 풀어야 되나 싶기는 해요. 근데 이그지스트 쿼리를 한번 실습해보는 용도입니다. 자, 디파지터 중에 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구하는 거예요. 디파지터 중에 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이즈, 존슨, 존스, 린세이, 스미스, 터너가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 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구하는 거죠.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이름 교집합하면 되잖아요. 맞죠? 근데 굳이 이그지스트 절로 한번 풀어봅니다. 이그지스트 절로 한번 풀어볼 거예요. 디파지터 여러분 있나요? 자. 저는 있는데, 부러워. 네, 저는 있는데, 여러분도 있길 바라고, 없으면은 말씀하세요. 자, 디파지터 중에 보러 그러니까 뭔가를 빌린 사람이 있는지 보는 겁니다. 디파지터 중에 론을 그러니까 대출을 한 사람을 고르는 거예요. 디파지터를 우선 고를 수 있어야 되겠죠? 디파지터를 고를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여기서 이그지스트 절은 무엇이냐? 이제 서브쿼리가 들어가는데 이그지스트 이렇게 요 안에 있는 절을 보면서 현재의 로우들을 하나씩 보면서 그러한 것이 있으면은 트루가 돼요. 그러한 것이 있으면 반환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어떤 예제를 지금 들고 왔냐면 select all from borrower에서 where borrower의 customer name이 디파지터의 customer name과 같은 것이 있으면은 디파지터를 반환할 겁니다. 왜안 되지? 잠깐만요. 이그지스트인가? 잠깐만요. 네, 이렇게 디파지터를 하나씩 볼 거예요. 하나씩 볼 건데 하나씩 보면서 그 디파지터의 네임이 보러를 보면서 디파지터의 네임과 매칭되는 게 있다면 반환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가 뭐 교과서에 나온 문제긴 한데 약간 좀 어색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이걸 한번 이렇게 한번 풀어 보면은 이그지스트절이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 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튼 요거 한번 해 보세요. 요거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from절. 아, from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풀다 보면은 select절로 이제 결과값이 나오잖아요. select로 결과값이 딱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풀고 싶은 요구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예. 뭔가 이렇게 문제를 한번 풀어본 다음에 그거를 다시 한번 푸는 거죠. 그러면은 문제가 그러니까 단계별로 풀어지기 때문에 문제를 풀수 있는 확률이 점점 높아져요. 이 서브쿼리 from 클로즈로 풀수 있는 문제가 꽤 많거든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이 절을 쓸때 여러분이 유의해야 될 점도 한번 봐볼 거고요. 자, 요 문제 한번 그냥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이 데이터를 드릴 테니까. 왜안 되지? 네. student2라는 테이블을 드릴 건데, 그 테이블은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 한번 설명 간단히 드리고 문제 잠깐 드릴게요. 지금 여유가 있으니까. 자, 이 테이블은 이름하고 어떤 시험에서 몇 점을 맞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저희 시험에서 몇 점을 받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획득한 모든 점수를 더한 다음에 그러니까 각각의 학생에 대해서 이 점수를 더한 다음에 그 학생들의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148 더하기 74 더하기 144 더하기 170 나누기 4가 되겠죠. 이게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이게 물어보는 질문이거든요. 지금까지 지식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를. 시간을 좀 드릴게요. 어차피 이게 마지막 예제라서. 프롬 클로즈 절을 그래도 좀 대충이라도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론에서 1500 이상인 어마운트만 추려볼게요. 론에서 where 어마운트가 1500 이상인 것만 추려볼게요. 그럼 3개 나오죠. 이 테이블을 다시 검색하고 싶지 않아요? 그럴 때가 굉장히 많겠죠. 문제를 보다 보면은 그거 할수 있게 해드린다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가로로 묶어요. 요걸 가로로 묶고 이게 as를 썼던가? 네, t라고 부를 겁니다. 이걸 꼭 해줘야 돼요. 이 from close는. 자, 그런 다음에 select row number from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결과값을 쓸모가 있거든요. 문제 풀다 보면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 이렇게 전체를 가로로 묶어서 이름을 다시 부여를 꼭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오류 나요. 그런 다음에 잘 활용하시면 된다. 자, 여기까지는 알려드렸으니까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자.
실은 뒤에 답이 있는데, 예, 안 보고 풀어야 되겠죠. 안 보고 풀어야 되겠죠. 자, select all from student 2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스코어의 합은 지금 바로 나와야 돼요. 시험이 내일 모레예요. 자, sum score from student 2. 어떻게? group by name. 이름별로 묶으면, 스크립트지 생각나죠? 스크립트지 앞쪽에 name이 있는 거고, 뭐냐, sum score가 있는 거예요. 이거 기억나요? 스크립트지, 여기에서 name별로 묶고, sum score. 어디에서? student 2에서. 이거 바로 나와야 돼요, 지금. 아무튼, 그렇게 준비되면 좋겠고. 자,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각각의 점수가 나온단 말입니다. 여기서 약간 하다 보면은 요거를 이름을 다시 부여하고 싶어져요. 왜냐하면은 새로운 그 서브쿼리를 할때저 스코어를 이름 부리기가 조금 애매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름을 한번 바꿔주고, 바꿔준 다음에 이 전체에 대한 다시 쿼리라는 겁니다. as, 아까 뭐 t라고 했더니 t로 계속하는 것 같은데, tt도 되고 aa도 되고 상관없어요. aa, 뭐 아무튼 그런 상태에서 select average sum score from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할수 있어야 돼요. 이해가 돼야 되는데. 자, 이게 마지막 예제였어요. 마지막 예제.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입니다. 지금 1시간 남았는데요. 1시간 남았는데 아마 지금부터 하는 수업이 그렇게 관심 없을 순 있어요.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 우선은 조금 나가 보겠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이 범위를 못 나갔었어요. 근데 올해 뭔가 진도가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된것 같습니다. 자, 이제 뷰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뷰. 어떤 테이블이 있으면은 그 안에서 그거를 다른 관점으로 한번 보는 뷰를 만들 거예요. 다른 관점으로 보는 뷰. 그래서 로지컬 테이블이다. 버추얼 테이블이라는 거예요. 로지컬 버추얼 테이블이 뷰입니다. 그 테이블은 따로 뭔가 저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따로 뭔가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원본 자료가 있으면은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겠다는 정의를 담고 있어요. 이거 원본 테이블이 있으면은 이 안에서 뭐 이만큼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셀렉트 절이 있겠죠. 혹은 이렇게 보고 싶다 하면 그것에 대한 셀렉트 절이 있겠죠. 예, 그것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는 거예요. 왜안 지워지지? 네, 아무튼 정의를 담고 있다. 어? 안 지워지지. 잠깐만요. 예, 정의도 담고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로지컬 데이터 인디펜던스, 이거 시험 문제인데. 로지컬 데이터 인디펜던스를 뭔가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어떤 테이블을 원본 데이터를 이렇게도 보여주고 저렇게도 보여주기 때문에 접근 제어를 하기 좋다는 거예요. 어떤 교수에게는 교수가 볼 만한 정보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여러분한테는 여러분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정보만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한 뷰가 있을 수도 있고, 좀 이상한 예제긴 한데, 아무튼 그래요. 예, 그렇다는 거예요. 접근 제어가 좋다. 그리고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딱 보고 싶은 것만 보여주기 때문에 뭐 단순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커스터머. 그러니까 스텝들은 커스터머와 시티만 보고 싶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어떤 견습생들은 이름만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를 그냥 크게 길게 써놨어요.
예, 이해되시죠? 그냥 로지컬 테이블인 거고 실제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정의만을 담고 있고, 그래서 로지컬 데이터 인디펜던스 이룰 수 있고 재권 제어에 용이하고 뭐 그렇다는 거. 자, 중요한 거는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되게 단순합니다. Create view, view name, as select statement.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Create view, all customer, as, 네, 요거를 all customer라는 뷰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자, 요 되게 길잖아요. 어떤 select 문두 개를 유니언한 것인데, 이거를 이렇게 뷰를 한번 딱 만들어 놓으면은 더 이상 이 뭔가 긴 거를 쓸 필요 없이 그냥 뷰를 계속 접근해 가지고 뭐냐 원하는 결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 한번. 자. 보면은 select from depositor account. 자, 카티전 프로덕트네요. 카티전 프로덕트에서 디파지터의 어카운트 넘버를 매칭되는 걸 하고 있어요. 내추럴 조인 같은 느낌인데, 브랜치 네임과 커스터머 네임에서 웨어 디파지터 어카운트 넘버 어카운트 넘버. 자, 요렇게 되면은 요렇게 나오죠? 네. 뭐냐, 카티전 프로덕트 해가지고 내추럴 조인 같이 공통의 어트리뷰트를 묶어서 브랜치 네임과 커스터머 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과 유니언 select 브랜치 네임 커스터머 네임. 자, 여기서 얻어야 될 교훈은 엄청나게 복잡한 쿼리라는 거예요. 그냥 뭐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엄청나게 복잡한 쿼리인데, 이러한 요구 조건이 자주 발생했을 때 이거 맨날 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계속 치고 있을 수 없잖아요.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이걸 그래서 뷰로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이거를 뷰로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다. 여기 보면 가로가 없는데, 가로가 없으니까 그냥 한번 보이는 그대로 해봅시다. 그래서 이런 엄청나게 큰긴 질의를 create view all customer as로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select all customer 하면은 딱 보인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뭐 다운타운 브랜치 네임이 다운타운인 게 뭐야 하면서 딱 나오고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대로면은 이만큼의 저를 가지고 와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저희 서브쿼리 배웠잖아요. as t로 놓은 다음에 자, select all from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힘들지 않겠어요? 맞죠? branch name 이렇게 하면 좀 너무 힘들잖아요. 그것보다는 이게 편하지 않을까요? 뭐 최대한 설득을 해봤는데요. 해보세요.
자, 넘어가 볼까요? 자, 그래서 잘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잘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자, 뷰는 어떻게 동작하느냐? 예, 자료를 추가적으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 정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의. 그래가지고 뭔가 쿼리가 발생되면은 그 정의를 가져다가 다시 계속 해석해가지고 결과값을 내놔요. 앞에 보면은 조인 들어가잖아요. 조인 들어가고 유니언 들어가죠. 그 과정 계속 들어가게 돼요. 그냥 그러니까 올 커스터머라는 다른 테이블이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올 커스터머가 그냥 별도로 존재해가지고 가지고 오게 되면은 쿼리 속도는 빨라지겠죠? 맞아요? 예, 쿼리 속도는 빨라질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동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동작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렇게 동작하는 뷰도 있다. MariaDB에서는 제공하지 않는데, Materialized View라는 게 있어요. 예, 포스트그레에 아마 있을 거예요. Materialized View는 뭔가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 실제, 그 뷰에 실제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오버헤드가 있겠죠. 그 테이블을 업데이트하는 추가적인 오버로드가 있는 반면, 이렇게 쿼리가 엄청나게 꽤 향상될 거예요. 복잡한 쿼리일수록. 아무튼 그러한 개념이 있다라는 거, Materialized View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은 포스트그레 설치해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 수도 있고,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View Expansion.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냥 Materialized View가 아닐 때 어떻게 동작하느냐에 대해서 뭐 교과서에 보면은 뭔가 알고리즘 여기에 뭐한 프로시저가 있고요. 프로시저가 있고 그 과정을 보여주고 뭐냐 반복된다는 겁니다. 대기적으로 저장이 되겠죠. 이랬을 때 어떻게 해석할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뭔가 바로 알수 없는 정의가 나온다면은 그거의 원정의를 가지고 와가지고 계속 해석하지 않겠어요? 그냥 당연한 작업,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페릴리치 커스터머라는 뷰, where 커스터머 네임이 존이라는 어떠한 질의를 만났을 때 페릴리치 커스터머는 바로 알 수가 없으니까 그원 정의를 가지고 오겠다는 겁니다. Select customer name from all customer where branch name 페릴리치 맞죠? 이게 파란색 정의예요. 근데 여기 또 보니까 all customer를 바로 알 수가 없죠. 그럼 all customer에 대한 정의를 expansion 해야 되겠죠? 뷰를 계속 확장해가지고 가지고 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지리가 초록색으로 나와 있다를 그림으로 한번 표시해봤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렇게 한번 표시해봤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는 모르는 게 없게 되고 지리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자, 이제 뷰를 만들었으니 뷰를 지울 수도 있어야 될 거예요. 뷰를 지울 수도 있어야 될 겁니다. 자, 뷰를 한번 지워볼까요? 드롭 뷰, 뷰 네임, 드롭 뷰, 올 커스터머인가? 네, 이렇게 뷰를 지우면 됩니다. 근데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뷰를 지울 수는 있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 문제가 생길까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그냥 개념적으로만 설명할게요. 이 전체 테이블이 있어요. 이게 넘 테이블이죠. 넘 테이블에서 요만큼만 가지고 넘 AB 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A 컬럼만 가지고 넘 A 뷰를 만들었어요. 넘 AB 뷰에서. 이러한 상태에서 넘 AB 뷰를 지운다고 하면은 지워야 돼요? 안 지워야 돼요? 그러니까 좀 애매하다는 거잖아요. 애매하다는 거예요. 저 뭐냐, num ab를 가지고 만든 num a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랬을 때두 가지 방법이 존재하죠. 체계적이어야 돼요, 항상. 뭔가 시스템은. 지우는 걸 못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관련된 것도 같이 지우게 할 것인가? 여기 딱 나오죠. restrict. 못하게 할 것인가? 다 지우게 할 것인가? cascading. cascading 뭔가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캐스케이딩, 연쇄적으로. 자, 그렇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뷰가 있을 때 뭔가 그것에 대한 다시 재정의가 또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언어로서 제공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렇게 계속 뭐가 오지? 잠깐만요. 네.
자, 방금 전과 같은 경우도 있고요. 자, 이제 문제에 대해서 제기할 거예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제기할 건데, 개념적으로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그래도 이게 교과서를 혼자 읽긴 조금, 약간 부담이거든요. 같이 한번 교과서를 읽어볼게요. 다음과 같은 비율을 한번 고민해 봅시다. Select row number, branch name. 그러니까 요만큼을 가진, Run 브랜치 뷰를 만들었다는 거를 해석할 수 있죠?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Run 브�branch에다가 L37과 Parallels를 추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L37과 Parallels를 추가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약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이거 어마운트 어떻게 할 거예요? 어마운트 얘만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릴레이셔널 모델 배운 이후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 항상 투플 단위, 레코드 단위인데 원 자료가 론 릴레이션이죠. 론 테이블이죠. 이 상태에서 이두 가지의 정보만 추가하고 싶다가 좀 어색하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고민이 필요하다. 두 개의 옵션. 자, 너를 추가한다. 원자료에다가 너를 추가하게 하면은 뭔가 추가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못하게 할 수도 있겠죠. 두 가지 뭔가 문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뷰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 마찬가지인데, 테이블 요거 해석해 봅시다. 보로와 론. 론 넘버로 엮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커스터머 네임과 어마운트. 그러니까, 조인으로 돼 있는 거. 내추럴 조인으로 되어 있는 뷰가 있을 때, 존1900 어떻게 넣어야 되지? 예요. 존 1900을 어떻게 넣어야 되지? 라고 하면은, 자, 커스터머 네임과 어마운트만 있네요. 커스터머 네임과 어마운트만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참 걱정이죠. 앞에 것도 걱정인데 조인을 하니까 훨씬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러한 상황이 존재한다. 뷰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을 때 약간 문제가 될 소지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꽤 많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뷰 업데이트는 문제가 많다 라고 교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업데이트 가능한 조건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습니다. 일반적으로 업데이트 가능한 정의란 무엇이냐면은 조인을 쓰지 않는다. 카티전 프로덕트도 쓰지 않는다. 예, 뷰를 만들 때 어떠한 뷰가 업데이터블 하려면 일반적으로 업데이터블 하려면은 from 절에는 그냥 한 개의 릴레이션 테이블만 지정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당연한 얘기들이에요, 실은. 앞에 있는 이 관찰들을 보면은 당연한 얘기들인데 아무튼 정리가 돼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트리뷰트를 프로젝션하죠? 그럴 때 expression, aggregation, distinct, group by, having 쓰지 않는다. 그러면 업데이터블하다 라고 하는 것이고 뷰에 대한 다시 재정의 뷰는 쓰지 않는다가 세 번째 조건이고요. 어트리뷰트는 널러블 하다. 그러니까 딱 그룹 바이 그러니까 쓰, 그, 뷰 크리에이트 뷰로 만들어진 뷰 있잖아요. 그 외에 원자료에 있던 어트리뷰트 말이에요. 그 외에 어트리뷰트는 널러블 해야지 업데이터블 하겠죠. 요런 얘기를 그래도 체계적으로 글로 정의해 놨습니다. 교과서에 보면요. 자, 요렇게 뷰도 준비해 온 자료를 좀 봤어요. 타입 오브 뷰 컬럼 서브셋 뷰, 로우 서브셋 뷰, 조인 뷰, 뭐 그렇다고 하는데, 뭐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다음 여기까지 그래도 나갈 수 있겠네요. 프리빌리지. 프리빌리지 이제 뭔가, 권한을 줄 거예요. 프리빌리지 줄 건데, 하나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쭉갈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러분이 확장해서 한번 활용해 볼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뷰를 만들어 볼 거,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하나 딱 만들 거예요. 시나리오를 딱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그 스태프한테 뭔가 유저 아이디도 만들어주고 유저 아이디도 만들어주고 어떠한 뷰에 대한 접근 권한만 정확하게 딱 지정해주고 이러한 작업을 시나리오 기반으로 한번 쭉 훑어볼 겁니다. 한번 해보죠. 프리빌리지. 네. 어떠한 뷰, 어떠한 테이블에 어떠한 특정한 유저에게 어떠한 권한만 딱 주고 싶다. 리드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뭐 이런 느낌으로 줄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썼던 계정은 루트 계정입니다. 루트 계정. 루트 계정에 패스워드 치고 들어갔잖아요. 자, 이 루트는 다할수 있었었죠. 다할수 있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론 릴레이션이 있으면은 론 넘버 브랜치 네임 어마운트에 대해서 리더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전부 다할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 론 스태프 혹은 스태프라는 유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한테는 론 스태프라는 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스태프에게는 론 스태프에 대한 리드 접근 권한만 딱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요 아이디어를 확장해서 활용해 볼수 있겠죠. 예, 그거 한번 해봅시다. 이게 시나리오였고요. 자, 그래서 크리에이트 뷰를 만들어 봐야겠다. 크리에이트 뷰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크리에이트 뷰. 우선은 론이 있어야 돼요. 론이 있어야 되는데 론이 있고요. 론이 있는 상황에서 론 넘버랑 브랜치 네임. 그러니까 네, 대출 얼마나 받았는지는 안 보여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스텝한테는. 자, create view loan step as 이렇게 하면은 뷰가 만들어졌는데, 예, 요것도 한번 지금 연습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loan step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저 요거 한번 해보실까요? 아까 뷰도 다시 한번 연습하는 겸. 첫 번째 단계, 뷰를 우선 만들어 봤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단계, 이제 유저를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거 엄청 디테일이 많을 거예요. 유저를 만들고 뭘 하는 거 엄청 디테일이 많을 텐데, 가장 그냥 기본적인 거로 시나리오를 구성을 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죠, 그대로.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스태프라는 유저를 만들 건데, create user, 그대로 쳐요. 스텝 한번 성공한 예제니까 자 요렇게 스태프 유저 만듭니다. 요거 요 따옴표까지 정확하게 따라하세요. 자 identified by 자 이게 패스워드예요. 자 이런 식으로 유저 만들어 봅시다. 그럼 유저가 만들어져요. 자 로컬호스트의 스텝에 대해서 스텝 패스워드로 유저 만들었다. 자,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확인하느냐? Select user from MySQL 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나 봐요. 그럼 use MySQL 한번 해볼까요? 돼 있네요. show tables 보니까 이렇게 쭉 많은데, 제가 이거 건드리지 말라고 했죠? 네, 시스템 테이블이라고. 여기 user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Select all from user. 그러면, 너무 많아. 자, 그럼 user만. 불러봅시다. 자, 스텝이라는 유저 이제 보이시죠? 예, 스텝이라는 유저 보이실 거예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예, 스태프도 만들어 보시고 유저가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 요거 그대로 쓰셔도 돼요.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명시적으로 지정해서 유저 테이블에서 예, 셀렉트절 하는 것이죠.
생각보다는 관심 있게 들으시네요. 시험 범위가 아닌데. 너무 감사하고. 자, 다음 시나리오는 무엇이냐? 이거 스태프 만들었고 접근 권한도 부여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실제로 권한이 부여되는지는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태프 접근 권한으로 마리아디비를 한번 들어가 봐야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접근할 거예요. 여러분의 마리아디비는, 이게, 애플은 몰라요. 애플은 모르는데, 이쪽에 있습니다. 자, CMD 가보세요. CMD. CMD. 자, 여기 들어가 있는데, 프로그램 파일 CD. CD.점점이라는 건 윗 디렉토리예요. 상위 디렉토리. 이렇게 들어가요. 이런 다음에 프로그램 하다가 탭을 딱 누르면은, 프로그램 파일즈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마리아디비 치다가 이렇게 하면은 여기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빈 폴더, 빈, 아이고, 빈 들어가면은 여기 안에 MySQL이라는 EXE 파일이 있을 겁니다. 뭐 보여드려야 되겠죠? 마리아디비. 네, MariaDB EXE 파일이 있죠? 네, CMD에서 요 EXE 파일은 실행이 가능해요. 실행이 가능하다면. 실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MariaDB라고 하면 MariaDB를 실행시킬 수가 있다. 근데, 그러니까, 스텝이라는 유저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방법을 제가 이렇게 적어 놨어요. 어떠한 유저? 스텝, 로컬호스트, 그리고 패스워드 방식으로 접속하겠다. 라고 하면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패스워드 뭐였죠? 스텝 패스워드였나? 딱 들어가지죠? 이러면은 스텝으로 접속한 거예요. 여기까지 해보시겠어요? 너무 빨랐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CMD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CD 점점 CD 점점 CD 프로그램 탭 CD 마리아 탭 CD 빈탭 마리아 MySQL 마이너스 U 스텝, 로컬호스트, 패스워드 방식으로. 스텝, 패스워드. 네, 다시 한번. 자, CMD. CD.점점, CD.점점. 프로그램 탭, 마리 탭, 빈, ISQL, 유저, 스텝, 로컬호스트, 마이너스 P. 네, 해보세요.
했습니다. 이렇게 스텝 패스워드로 딱 접속을 한 상황에서 usedb show table 즉 하면 론 스태프가 있죠. 오, 론 스태프만 딱 보이네. 맞죠? select all from 론 스태프. 인서트 인투 한번 해볼까요? 그냥 왠지 궁금하니까 values 134 이랬을 때 뭐라고 뜨는지. 그렇죠? insert comment denied. 예, 거절당했죠? 잘 부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select 절하고 insert 절 한번 해보시고 권한이 잘 부여됐구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이제 거의 마무리로 갑니다. 213페이지인데 거의 다 했어요. 이게 진짜 오랜만이에요. 이렇게까지 한 게. 자, 루트로 다시 들어갑니다. 루트로 다시 들어가요. 루트에서 이제 뭔가 접근 제어를 풀 겁니다. 리보크 셀렉트 권한을 풀 거예요. 해제할 거예요. 스텝 from step localhost. 안에 usedb 왜안 되지? 잠깐만요. 응? 왜안 되지? 당황스러운데. 잠깐만요. search grant. 뭐가 저도 틀렸네요. 이게 큰일 났네. 달려가다가 이게 마지막에 이게 왜안 되지? 이게 다 예전에 됐던 예제들이거든요. 리보크 뭐가 문제인지 알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지금 저희는 셀렉트 권한만 줬거든요. 아, 권한을 한번 볼까요?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네. 아까 전에 권한 보기 방법이 show grant for였죠? 저거 한번 볼까요? show grant for 그렇죠. DB의 론 스태프 로컬호스트에 분명히 다운표 차이? 지우실 때는 앞뒤에 다운표 안 다운표로 해볼까? 아무튼 이게 다 됐던 건데. 앞에 있는 학생과 함께 지금 문제를 해결해 보고 있습니다. 자, 리보크. 그럼 그랜트 셀렉트 온. 여기서는 이렇게 제가 해놓고선 리보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가 문제일 수 있어요. DB의 론 스태프 이건 왠지 from 같은데 예, from이죠? from 이렇게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고 안 되면은 여러분한테 넘기겠습니다. 자, step localhost 되면 좋겠는데 됐다. 네, 덕분에 제가 멘탈을 좀 잡았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show grant for staff localhost 이렇게 하면은 권한이 완전히 제거됐다. 강의 자료도 한번 업데이트하고 여러분도 해보시고. 그러면 유저 지우기까지 할게요. 유저 지우기까지. 근데 이게 예전엔 됐었단 말이에요. 이게 버전 문제인가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해결했습니다. 드롭 유저. 드롭 유저. 드롭 유저는 어떻게 하느냐? 드롭 유저 론. 자, 이것도 왠지 앞에 거랑 똑같이 맞춰줘야 될것 같아요. 크리에이트 유저 할때 스태프 로컬호스트로 했으니까 이번에 좀 안전하게 드롭 유저 스텝 로컬호스트로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잘 지워졌어요. 자, 이렇게까지 다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드롭 유저까지 한번 해보세요. 아무튼 지금 시나리오를 딱 잡고선 유저도 만들어보고 그랜트도 주고 접속도 해보고 실제로 부분적인 것만 볼수 있는지도 봐보고 접근 제거해보고 유저도 지워봤어요. 하나의 시나리오를 쭉 돌린 건데 디테일은 여기 가서 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뭐 레벨 뭐 이런 거 나와요. 뭐 전역적으로 데이터베이스 레벨로 테이블 레벨로 그래뉴럴리티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잘할수 있다. 예,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중간고사 전까지 전부 진도를 나가고, 말씀드렸지만 이거 안 나와요. 뷰부터는 시험 안 나오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진도 나갈게요. 저희 몇개안 남았습니다. 한두 문제 남았던가? 그거 풀면 끝나요. 자, 서브쿼리를 지난 시간에 조금 배웠었는데, 어떤 거였죠, 서브쿼리가? 셀렉트 문의 결과 값을 가지고 다시 질의에 활용하는 거였어요. 개념 자체는. 그래서 이걸 개념화시키다 보니까 그게 단일값일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재이용해 가지고 다시 뭔가 문제 풀 수도 있는 거고, 이거를 이쪽으로 늘리면은 멀티컬럼 되는 거고, 이걸 아래쪽으로 늘리면은 멀티로우가 되는 거고, 멀티로우 컬럼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서브쿼리, from close에 대한 서브쿼리까지 배워내면은 그래도 배울 거는 다 배운 겁니다. 자, 그래서 이그지스트절 한번 배워볼게요. 이 예제는 그 교과서에 있는 예제인데 약간 문제가 억지예요. 이렇게 안 풀어도 되거든요. 그래도 이그지스트절 한번 연습해보는 데에는 그래도 쓸만한 것 같습니다. 보로 릴레이션하고 디파지터 릴레이션이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어떤 걸 물어보고 있냐면 예금과 대출을 둘다 가지고 있는 커스터머 이름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실은 두 개에서 커스터 네임 교집합하면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굳이 이그지스트절을 서브쿼리로 씁니다.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은 여기에서 디파지터에서 네임을 고르는데 그것이 보로어에 한 개라도 있으면 존재한다면은 반환해요. 이런 식으로 이그지스트절을 한번 연습해 볼 건데 한번 해봅시다. 디파지터를 한번 보죠. 디파지터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서
왜요? 이그지스트 존재하는지 보는 거예요. 존재하는지 보는 겁니다. 어떻게? Select all from borrower. borrower에서 borrower의 네임과 디파지터의 네임이 아 네임이 아니에요. 컬럼의 정확한 이름은 커스터머 네임. 커스터머 네임이 맞을 때. 전 보로에서 전부 보는 거예요. 디파지터를 보면서 각각의 이 로우를 볼 거잖아요. 이 질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랬을 때 요게 보로에도 있는지 본 다음에 그게 한 개라도 존재한다면 반환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그지스트절로 이 문제를 풀수 있다. 자, 요거 한번 이게 그냥 보면은 오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자세하게 한번 이해해 보세요. 한번 이 질의를 한번 느껴 보세요. 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서브쿼리를 배우는 거는 문제를 풀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네. 조인으로 해도 되고, 서브쿼리도 해도 되니까, 다양한 도구들을 드리는 겁니다. 자, from절 한번 볼게요. from절은 무엇이냐? from절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select 문을 딱할 텐데, 그걸 가지고 다시 검색하고 싶을 때 있죠. 그걸 할수 있게 해줘요. 이 from close의 서브쿼리라는 거는 그걸 할수 있게 해줍니다. 잠깐만. 테이블 결합이 된게 있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select all from borrower. 혹시 이게 되나? join row number. natural join
좋아요. 자, 보로랑 론의 내추럴 조인 결과 값이거든요. 여기에다가 뭔가 질의하고 싶을 때 있죠. 여기에다가. 이랬을 때이 전체를 다시 질의할 수 있게 해줘요. 이게 되게 쓸만하거든요, 생각보다. 요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요거를 가지고 다시 질의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전체를 가로로 묶습니다. 그리고 꼭 이름을 다시 부여해줘야 돼요. 이름을 다시 부여해줘야 됩니다. A도 되고, B도 되고, 상관없는데, 아무튼 뭔가 이름은 꼭 부여해줘야 돼요. A로 할게요. 자, select, amount만 뽑아내기? 뭐 이런 느낌. 자, 결과 값을 다시 질의한 거예요. 아까 거랑은 좀 다르죠? 아까는 정확하게 한 개의 값, 튜플,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셀렉트절 전체를 다시 질의하는 거. 좀 개념이 다릅니다. 이럴 땐꼭 가로 닫고 as 해줘야 된다는 거. 자, 요거를 연습할 수 있는 문제를 하나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자, student2라는 테이블 구글 독에 있습니다. 구글 독에 있어요. 맨 위에 있거든요. 요거 가져가셔서 다음과 같은 걸 한번 처리해 봐요. 이 테이블은 학생의 이름과 어떤 과목에 대해서 몇 점을 맞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이라는 사람은 SQL에서 75점을 받았고, 튜닝에서 73점을 받았죠. 자,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각 학생이 받은 그 전체 점수, 점수의 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평균 내는 게 지금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148, 74, 144, 170에 평균 점수를 내는 겁니다. 그거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니까 all from student to 하면 이렇게 나와요. 적어도 지금 group by는 할수 있어야 된다. 아, group by. group by라니까 이름별로 묶였죠? 스코어가 지금 그룹 1, 1000에 대한 스코어는 2개가 있을 거고, S배드에 대한 스코어도 2개가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sum이라는 어그리게이션 펑션을 쓰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자, 이제 이 값들을 평균을 내야 돼요. 요거 다시 j용하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전체를 가로 열고 가로 닫고 as 뭐 student3라고 할까요? 자, A로 꼭안 해도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select all from 해봅시다. 그럼 똑같이 나오죠. 근데 좀 달라요. 왜냐면은 서브쿼리를 했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 디테일을 조금 더 입혀보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에버리지 하면 되잖아요. 여기에서. 이 결과를 다시 활용한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뭔가 쓰기가 애매하죠. 이렇게 써야 되는 건가? 이게 애매하니까 애초에 이쪽에서 이름을 별칭을 썸스코어로 바꿔주고 썸스코어 아니 잠깐만 한 번만 더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트리뷰트 이름도 바뀌었죠. 평균 내기 더 쉬워졌어요. 에버리지 썸스코어 이해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제가 문제를 이쪽을 average sum score로 꼭 해라 라고 하면 꼭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한 개를 풀어도 정확하게. 네, 잠깐 더 해보세요. 뷰로 넘어갈게요. 뷰. 뷰는 무엇이냐? 그 예전에 저희 그 3레벨 아키텍처 때 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가 나왔었는데, 중간에 있는 그 레벨에서는 전체를 다 들고 있는데, 이제 어떤 교수에 대해서, 어떤 스텝에 대해서, 학생에 대해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인디펜던스를 이루고 뭐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그게 시험 문제죠. 자, 뷰. 로지컬 버추얼 테이블이에요. 그냥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논리적이라는 거. 버추얼 테이블이라는 겁니다. 가상의 테이블이다. 실제로 자료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정의만을 갖고 있어요. 정의만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테이블. 가상의 테이블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뷰를 씀으로써 어드밴티지는 로지컬 데이터 인디펜던스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 접근 제어를 이렇게 따로 잘줄 수가 있어요. 교수한테만 보여줄 수 있는 어떠한 테이블, 학생들한테만 보여줄 수 있는 뷰를 만들어가지고, 로지컬 테이블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읽기 권한만 준다든지, 쓰기 권한만 준다든지,
이걸 전부 다 다르게 지정할 수가 있게 되죠. 예, 접근 제어를 할 수가 있다. 예, 그리고 복잡한 지리를 계속 이렇게 중첩적으로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되게 쿼리가 단순해지고요. 뭐 이러한 예, 얘기들을 좀 써놨어요. 뷰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한번 봐보죠. 뷰를 만들어 볼 거예요. 뷰를. 자, 일부러 엄청나게 어려운 지리를 생각보다는 어려운 지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디퍼지터랑 어카운트를 조인하는데, 네, 공통 어트리뷰트로 조인하죠. 그런 다음에 브랜치 네임과 커스터머 네임만 빼냈고요. 요만큼. 그리고 보로우랑 론 테이블을 조인해가지고 내추럴 조인해가지고 브랜치 네임과 커스텀 네임만 추출한 프로젝션 한 다음에 그것을 유니언해요. 그걸 뷰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올 커스터머가 되죠. 요거 한번 작성해 봅시다. 여기서 여러분이 느껴야 될 교훈은 무엇이냐? 아, 이거를 이러한 복잡한 쿼리가 자주 사용된다면 저긴 지리를 계속 쓰고 싶지 않다라는 교훈을 얻으면 됩니다. 자, 디파지터는 이렇게 생겼고, 어카운트는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보로워는 이렇게 생겼고, 로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전부 있어야 돼요. 자, 이 상황에서 앞쪽에 조인절, 브랜치 네임과 커스터머 네임, from depositor, account. 내추럴 조인으로 해볼까요? 이번 시간은 내추럴 조인, account. 아니면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뷰에 대한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웨어저를 씁시다. depositor account number. 어카운트 넘버.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요거랑 유니언 할 거예요. Select branch name, customer name, from borrower, loan을 공통의 attribute로 네, 묶어줄 겁니다. 하면 이렇게 되는데, 엄청 길죠? 엄청 길어요. 엄청 긴 상황에서, 예를 들면은, 뭐, where. 브랜치 네임이 페릴리지이다? 이러한 쿼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잠깐만. 지금 이거 from close 서브 쿼리죠? 그러면은 꼭 as절을 해줘야 되죠? 자, 이 전체를 Select all from 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너무 길잖아요. 그렇죠? 이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뷰를 만들고 싶으면 좋겠는데, 네,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 Select 구문을 가지고 Create 뷰를 할 거예요. Create 뷰를 할 겁니다. Create view all customer as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뷰가 만들어지고요. All from all customer 하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where branch name이 parallel이다 이렇게 어우 너무 단순하죠? 요거에 비해서 예, 단순하다는 걸 느끼는 시간 예, 지금부터 가져보세요.
자, 이제 이렇게 뷰를 만들고 나면은 계속 쉽게 재사용하실 수 있다. 예, 그점뭐 동기부여도 해드렸고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 것이냐? 제가 아까 데이터를 실제 저장하진 않는다고 했어요. 데이터를 실제로 저장하진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이 질의가 있을 때올 커스터머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저올 커스터머에 대한 정의를 다시 훑어나가겠죠. 이거를. 예, 이걸 다 다시 한번 조인해가지고 유인을 다시 할 거예요. 예, 정의만 가지고 있다는 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장을 하지 않는 로지컬 테이블이라는 게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쿼리는 되게 단순해지지만 속력의 차이점은 없는 거예요. 네, 속력의 차이점은 없는 겁니다. 자, 근데, 그렇지 않은 뷰도 있어요. 매터리얼라이즈드 뷰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실체화된 뷰라고 하는데, 한글로는. 실체화된 뷰는 어떠한 테이블에 업데이트가 있으면은 이 뷰를 계속 갱신해줘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쿼리해 오면 돼요. 이걸 그냥 쿼리해 올수 있게 하는. 네. 왜냐면 이러한 뷰가 있을 때 빠른 질의를 할수 있게 여러분이 원하시잖아요. 그런 개발자들이 있겠죠? 그에 맞춰서 이러한 Materialized View라는 게 있는 것이고, PostgreSQL 같은 데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은 PostgreSQL 한번 이렇게 설치하셔가지고 성능도 한번 평가해보고, 네, 그런 시간 가져보세요. 아무튼 이 개념 한번, 네, 이렇게 한번 보셨습니다. Materialized View라는 게 있다. 자, View Expansion. 교과서에 나온 View Expansion. 이걸 뭘 의미하고 있냐면은, 이게 올 커스터머 아까 딱 나왔을 때 다시 정의를 훑는다 그랬잖아요. 너무 당연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너무 당연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뷰, 그러니까 실제 테이블이 아닌 뭔가 정의가 있을 때 그것의 실제 정의를 가지고 와가지고 질의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뷰를 익스펜션 해가지고 실제 쿼리를 만들어낸다는 의미.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하실 거예요. 너무 상식적인 작동, 너무 상식적인 단계입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올 커스터머에 대한 정의는 배웠죠? 뷰를 가지고 또 뷰를 만들 수도 있는데 뷰를 가지고 또 뷰를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페릴리치에 있는 커스터머만 가지고 또 뷰를 만들어냈어요. 지금 그래서 이네 개의 테이블에 대한 올 커스터머 뷰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낸 페릴리치 커스터머라는 뷰가 있는 겁니다. 이랬을 때 Select all from 페릴리치 커스터머 존이라는 사람을 쿼리를 했을 때 이걸 실제 어떻게 가지고 오게 되느냐? 페릴리지 커스터머 그냥 정의이죠. 그러니까 원래 것을 가지고 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페릴리지 커스터머가 이렇게 딱 원래 정의로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또 이걸 가지고 쿼리를 하려고 했더니 올 커스터머는 다시 한번 확장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확장되겠죠? 제가 색깔로 엄청 꼼꼼하게 해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관심 있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자, 이렇게 너무 당연한 과정이죠. 너무 당연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뷰를 만들었으면 지울 수도 있습니다. 지워볼까요? 신택스를 보고 drop view all customer. 여기 뷰 네임 있네요. 자, 지워졌어요. 잘 됐죠? 자, 근데 중요한 지점이 있다. 한번 보고 넘어갈 지점. 자, num 테이블이 있습니다. A, B, C 컬럼 어트리뷰트가 있는 num 테이블이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num A 뷰를 만들었어요. A, B 컬럼이 있는 num A, B 뷰. 이를 가지고 또 num A 뷰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이런 상황에서 num A, B 뷰를 지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우면 돼요, 안 돼요? numAB뷰를 가지고 numA뷰를 만들었죠. 이랬을 때 numAB뷰를 그냥 무턱대고 지울 수 있을까? 라는 지점. 이거 문제죠? 이게 문제예요. 그럴 때두 가지 선택사항이 생길 수가 있죠. 두 가지 선택사항. 첫 번째, 못하게 한다. 두 번째, 같이 지운다. 두 가지 상황이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이게 왜 문제인지 이해되시나요? numAB를 가지고 num A를 만들었잖아요. 이랬는데 얘를 지워버렸어요. 그러면
Select all from norm A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안 되잖아요. 이랬을 때 못하게 하든지 norm A도 같이 지우든지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못하게 한다. Restrict라고 drop view, cut 뭐냐 아까 all customer restrict 하면은 뭐 그런 뭔가가 있다. 페리리치 커스터머가 있다라고 하면 못하게 한다. 리스트릭트. 캐스케이딩. 전부 지워버린다. 캐스케이드. 캐스케이드 연쇄적이라는 뜻이죠? 네, 캐스케이딩.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어요. 자, 또 이제 관찰해 볼 만한 것들이 생기는데. 자, 관찰해 볼 만한 것들 한번 살펴봅시다. 자, 다음에 뷰를 한번 생각해 봐요. 론에서 론 넘버랑 브랜치 네임을 가지고 있는 요렇게 생긴 거거든요. 요러한 론 브랜치 뷰입니다. 자, 요러한 뷰를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론 브랜치 뷰에다가 L37 페리리치를 이렇게 인서트하는 상황입니다. 이거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어색하죠? 우리 지금까지 릴레이셔널 모델 배울 때 이렇게 추가한 적 있어요? 항상 투플 단위였습니다. 유니언 할 때도 그래서 안 됐던 거고요. 맞죠?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론 브랜치 뷰가 있는데 이거는 론 릴레이션에서 파생됐죠.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 옵션. 첫 번째 옵션은 너를 추가할 수 있겠다가 첫 번째 옵션인 거고 두 번째 옵션은 못하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러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걸 관찰해 본 거예요. 지금. 지금 보니까 뷰에 대한 업데이트는 문제가 생길 여지를 만들게 하는구나. 라는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제. 두 번째 예제는 이제 더 복잡해요. 조인을 하는 거죠. 보러와 론 테이블을 공통 어트리뷰트인 론 넘버로 조인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론 인프라는 뷰를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뭐 매우 편하죠. 이렇게 하고 이거를 계속 질의하면 될 테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존슨 1900을 추가한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존슨, 여긴 1500인데 심지어 이거는 뭐냐? 프라이머리 키입니다. 이거 문제가 되겠죠? 이 업데이트를 할때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인서트를 할 때. 네, 그래서 문제가 더 되겠는데? 조인을 할 때는. 라는 걸 관찰해 본 거예요, 지금까지. 자, 그래서 뷰 업데이트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고, 그래서 업데이터블 하다면 그 뷰는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을 거야라고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같이 살펴보는 겁니다. 어떠한 뷰가 업데이터블 하다면 일반적으로 업데이터블 하다면 다음과 같을 거야. 무엇이냐? 조인이 되지 않은 테이블. 조인이 되지 않는 뷰, 조인이 되지 않은 뷰예요. 두 번째, 그냥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있는 뷰, 익스프레션, 뭐 더하기 빼기 이런 거안 되고, 어그리게이션 안 되고, 디스팅트 중복 제거 안 되고, 그룹핑한 거안 되고, 그룹핑한 거에 대한 필터링 안 되고, 아시겠죠? 예, 되게 단순한 형태. 세 번째, 뷰에 대한 뷰는 안 돼요. 뷰에 대한 뷰도 업데이터블하기 뭐하다. 그리고 어트리뷰트인데 셀렉트문 밖에 있는 거 아까 예제 보셨죠? 여기 요게 널러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컨스트레인트 부여할 수 있잖아요. 저게 널러블 하다면 업데이터블 할 거야 라고 이론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본 거예요. 혼자 읽으려면 꽤 오래 걸립니다. 자, 이렇게 뷰를 한번 살펴봤어요. 자, 뷰. 뷰에는 종류가 있다. 컬럼 서브셋, 로우 서브셋, 조인, 스태티스티컬 서머리 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마지막 진도예요. 마지막 진도. 자, 권한 부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권한 부여는 이게 뭐 생각보다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엄청 많은데 그런 게 아니라 시나리오를 딱 하나 정해가지고 거기에서 배워야 될 가장 최소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이 확장할 수 있는 건 나중에 확장해서 배우시면 됩니다. 자, 모티베이션. 어떠한 테이블이 있을 때, 릴레이션이 있을 때, 그곳에서 특정 사람한테 뷰를 제공해 준 다음에
접근 제어 한다고 소개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해보자고요. 예, 그거 한번 해보는 거예요. 권한에 무엇이 있느냐? 리드,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를 할수 있게 해주고 못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네, 그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계속 루트 유저로 계속 연습했었어요. 그래서 다할수 있었죠. 리드,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다할수 있었는데, 자, 이제 뷰를 하나 만들 거고요. 론 스태프라는 뷰를 하나 만들 거고, 스태프라는 유저를 만들어서 이 스텝에게는 론 스태프 뷰에 대한 리드 권한만 줄 겁니다. 그러면은 리드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은 아, 이거 쓸만하구나를 이해해 볼수 있을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 뷰를 만들어 보자. 이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뷰. 자, 뷰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Select all from loan. 이게 loan인데, 왜 이렇게 적지? 뭐, 아무튼 상관없어요. 뭐, 상관없죠, 뭐. Select loan number하고 branch name, all projection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요거를 뷰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create view loan step. as already exists 아까 만들었거든요. 자, 그럼 저는 론 스태프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상황. 이게 스텝 0입니다. 넘어갑시다. 자, 이제 진짜로 사용자를 만들어 봐야 될 거예요. 여기 있는 따옴표 한 개도 안 틀리고 똑같이 하셔야 돼요. 이게 성공한 케이스거든요. 성공한 케이스니까 따옴표 한 개도 안 틀리고 똑같이 하세요. 똑같이. 자, 유저 만들어 봅니다. 유저. 유저를 만들어 봅니다. 지금, 루트 계정으로 접속을 했기 때문에 유저 만들 수도 있고 다할수 있잖아요. 자, 그 상태에서 유저 만드는 거예요. create user step localhost. localhost의 step를 만드는 겁니다. identified by step password. 이렇게 패스워드랑 유저 아이디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냐면은 제가 MySQL이라는 그 데이터베이스 건들지 말라 그랬죠. show databases 하면은 엄청 많은데 여기 MySQL 있잖아요. 이거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예요. use MySQL 하면은 테이블즈가 엄청 많거든요. 여러분이 안 만든 거. 얘 보면은 유저가 있어요. 유저. Select all from user. 하면은 너무 많으니까 유저만 프로젝션을 합니다. 그럼 여기 스태프가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 스태프 만들어 보시고 스태프가 MySQL 데이터베이스의 유저 테이블에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이제 유저까지 만든 상황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프리빌리지를 부여할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론 스태프, 아까 뷰에 셀렉트 권한을 스태프 로컬호스트에 부여할 겁니다. 자, 아까 전에 유즈 DB, DB 테이블이었죠? 여기 셀렉트 all from 론 스태프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렇죠? 자, DB에 론 스태프가 있다는 걸 지금 확인했고요. grant select 권한을 론 스태프에 스태프 로컬호스트에 부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부여가 됐어요. 근데 아직은 믿을 수가 없죠. 처음 해봐서 show grant for step local host 하면은 여기 grant select on db에 론 스태프 돼 있죠? 예, 부여가 잘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 2 해보세요. 자, 스텝 3. 자, 이제 뭘 해봐야 되겠어요? 록 스태프로 접속해봐야 되겠죠? 네, 이거 이런 것까지 다 해봐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자, 접근 권한을 주었으니 이제 스태프로 접속해봐야 될 겁니다. 자, CMD로 들어갑니다. CMD 명령 프롬프트로 들어가 보세요. 자, 이런 거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 많죠? CD 점점 화면 위에 상위 디렉토리로 갑니다. cd 점점 상위 디렉토리로 가요. 그래서 c 드라이브 보통 여기에 이제 설치되어 있을 거거든요. cd 프로까지 쓰다가 탭 누르면은 이렇게 제시해 줍니다. 프로그램 파일즈로 들어갑니다. cd 마리아 하다가 이렇게 탭 누르면 마리아 하다가 탭 누르면 마리아 10.11 뭐 아무튼 여러분의 폴더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서 빈 폴더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dir을 치면은 여기 쭉 보시면은 mysql.exe 파일이 있어요. exe 파일은 가능하다면 실행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mysql을 여기서 치면 실행된다는 거죠. 혹은 예전에 저희 자바 설치할 때 보셨지만 자바에 빈 폴더 추가해 줬었잖아요. path variable에다가 그러면은 어디에서든 MySQL이 불러질 거고. 뭐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패스가 부여되어 있는지 안 부여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까지 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할게요. CMD CD 점점 CD 이렇게 하면은 오던가? 다시 자, CMD CD 이렇게 하면은 가장 최상위 폴더까지 갑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파일즈 CD 이렇게 한 다음에 아마 이렇게도 될, 이렇게 해도 되네. 자, MariaDB. 이게 더 어렵나? 잠깐만요. 이렇게 아마 될 거예요. 이렇게. 다시. CD 프로그램 MariaBin 이런 식으로. 아무튼 여기까지 오시면요. 접속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MySQL-U 유저는 스태프의 로컬호스트예요. 그리고 패스워드 방식으로 접속합니다. 엔터 스태프 패스워드 들어가졌죠? 여기까지 들어오세요.
자, 이 스텝 입장에서 show databases 오 하면은 아까랑 뭔가 많이 다르죠? MySQL 데이터베이스도 없고, 아무튼 DB는 있어요. 그래서 DB, show tables, 원본 론 테이블이 안 보이는군요. 론 스태프가 있죠? select all from 론 스태프 하면 잘 보여요. 리드 권한은 있는데 혹시 인서트도 가능한가? insert into lone step values insert command denied 거절 됐죠? 예. 자, 그래서 컨셉을 완전히 봤어요. 전부 확인하신 거예요. 리드 권한만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도 제약적으로 보이고 테이블도 제약적으로 보이고 리드밖에 안 된다는 것까지 보신 겁니다. 네, 해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 권한 제거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유저 지울 수도 있어야 될 거예요. 자, 다시 루트로 접속해서. 다시 루트로 접속해서 권한을 제거합니다. revoke. select 권한을 제거할 거예요. db의 론 스텝에게. 아, 론 스텝 뷰에서 step localhost 에서 저 select 권한을 제거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아까 전에 그 권한 확인하는 거 있었는데, 자, show grant for step localhost 하면 이제 그 select 권한이 안 보이는 걸볼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유저를 제거합니다. drop user step localhost 네, 지웠고요. 아까 보면은 유저 테이블이 있었잖아요. use MySQL에 뭐였지? select user from user였나? 예. 네, 여기 보면은 local step 여기 step가 있었는데 그게 지워진 거예요. 네, 아무튼 지웠다. 여기까지 해보세요. 가장 최소한을 알려드렸고요. 가장 최소한을 알려드린 거고, 디테일은 이곳에서 볼수 있고, 프리빌리지 레벨, 그래뉴럴리티, 전체적으로도 가능, 데이터베이스 별로도 가능, 테이블 별로도 가능, 컬럼, 펑션, 프로시저 별로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예,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런